어반스케치를 위한 소품, 여름철 풍성한 나무 그리기. 자, 나무를 그려봅시다. 일단 스케치를 먼저. 자, 이렇게 스케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큰 구에 빛이 이쪽으로 온다고 가정했으면, 자, 이 큰 구에 밝은 부분은 이쪽, 그 다음에 점점 중간 톤이고 이쪽이 어두운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 그림자, 이 표현,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기둥이 입각했을 때 이쪽, 원기둥 이쪽 어두운 면,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스케치가 완성이 됐네요. 자, 스케치를 했으니 이제 채색을 해보도록 합니다. 네. 먼저 연두색, 노란색을 살짝 섞어서 제일 밝은 부분 먼저 칠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에서 이런 스케치 많이 하십니까? 여행 갔을 때 진짜 팔레트랑 붓 들고 스케치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코로나도 빨리 끝나면 가까운 데라도 가셔서 여행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밝은 부분은 웬만큼 칠했고 이제 중간 부분, 어두운 부분 칠하고 있습니다. 쏙싹쏙싹 지금 촬영 속도를 좀 빠르게 해가지고 손이 잘 안 보이죠. 날색에. 예, 이제 어두운 부분도 이제 슬슬 칠해줍니다. 나무도 큰 구라고 생각하셔서 반사광을 좀 칠해주시면 큰 덩어리감이 시원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중간 터치를 조금씩 넣고 어두움도 계속 더 칠해줍니다. 원래 어반 스케치는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사람들마다 그 스타일이 워낙 다양한데, 보통 어반 스케치라고 하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혹은 더 덩어리감을 풍부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펜 스케치로 가볍게 칠해준 다음에 거기에 살짝 담채화처럼 수채화 물감을 살짝 바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나무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생각하고 충분하게 덩어리감을 내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덩어리 빵빵하게. 지금 터치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덩어리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예전에 어렸을 때 그렸던 나무는 나무 기둥을 약간 갈색으로 봤는데, 나무를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나무가 많이 갈색은 아닙니다. 고동색, 좀 진한 느낌의 고동색에 좀 더 가깝고, 특히 우리나라 나무는 소나무 위주로 많이 떠올렸기 때문에 그런 갈색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네요. 이제 남은 부분 더 칠해주시고, 제가 핀마이크를 사가지고 동시에 보면서 설명하기 짱 편하네요. 예. 이제 어느덧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아름다운 멋진 나무가 완성이 됐죠. 예. 이제 여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여행도 많이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만납시다.